예, 지금부터 상속이라고 하는 주제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이 상속이라고 하는 것은 이 HTML의 태그들, element라고 할수 있죠. 그 element를 우리가 디자인할 때, 어떤 element의 property 값을 줘서 효과를 주게 되면 그 element에 속해 있는 하위의 element가 그 속성을 이어받게 되는 그런 성질을 이제 상속이라고 부릅니다. 자, 우리가 상속을 사용하는 이유는 또는 CSS의 상속 기능이 기본적으로 들어있는 이유는 당연히 생산성과 관련되어 있는 건데요. 여기 어떤 얘기인지를 우리 코드를 보면서 같이 한번 살펴보죠. 자, 실습 환경을 먼저 만들겠습니다. 자, template.html 파일을 duplicate해서 상속이 영어로는 inheritance거든요. inheritance.html 뭐 넣어봐 1로 할게요. 자, 그렇게 파일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이 파일을 제가 열겠습니다. 자, 됐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제가 태그를 한번 작성을 해볼 건데요. 요런 태그 한번 써볼게요. h1 탭 수업 내용. 자, 그리고 ul 탭 li 탭 그리고 html css 자바스크립트. 자, 이렇게 내용을 적었습니다. 자, 그리고 한번 열어보면 이렇게 생겼죠. 자, 이 상태에서 제가 여기 있는 이 텍스트들의 컬러를 바꾸고 싶을 때, 자, 여기에다 제가 스타일이라고 이렇게 치고, 그리고 여기에다가 컬러를 바꾸기 위해서 여기 있는 hli 태그, 저 li 태그를 먼저 바꿉니다. 컬러, 그리고 컬러의 내용은 뭘로 할까요? 그냥 예쁘지 않지만 붉은색으로 할게요. 그럼 붉은색이 됐죠?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수업 내용이라고 하는 것도 컬러를 바꾸기 위해서 제가 h1에 대해서 컬러를 레드로 이렇게 바꿨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바뀔 겁니다. 여기 ul 태그를 닫아주는 게 어디 갔네요. 예, 이렇게 됐죠.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폰트의 컬러를 바꿔줄 수도 있지만 이렇게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자, 여기 있는 건 제가 주석 처리를 하겠습니다. 자, 주석이라는 것은 코드상에는 등장하지만 실제로는 컴퓨터가 무시하는 코드를 주석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 요것과 이렇게 생긴 이상한 기호와 이 이상한 기호 사이에 있는 이 코드는 컴퓨터가 무시해요. 실행해볼까요? 예, 이런 걸 주석, 영어로는 comment라고 합니다. 자, 여기에다가 제가 이번에는 HTML의 컬러를 레드로 주면 어떻게 될까요? 자, 여기서 HTML이라는 것은 요거고, 요거는 이 웹페이지 전체를 감싸고 있는 가장 바깥쪽에 있는 태그입니다. 다른 말로는 가장 조상에 해당되는, 한국으로 치면 단군, 예, 뭐 서양으로 치면은 뭐 기독교로 치면은 아담과 이브, 뭐 그거에 해당되는 그런 태그죠. 자, 한번 실행을 시켜보면 보시는 것처럼 모든 폰트 컬러가 붉은색으로 바뀌었습니다. 자, 우리가 각각의 폰트 컬러를 이렇게 지정하는 것과 가장 바깥쪽에 있는 HTML의 컬러를 레드로 했더니 HTML을 포함해서 그 밑에 있는 모든 태그가 컬러가 붉은색이 된 것을 비교해보면 뭐가 더 효율적일까요? 당연히 부모의 컬러를 자식들이 물려받는 방식이 더 효율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이 이 중에서 어떤 특정한 태그, 여기 있는 요 li 태그에만 색깔을 달리 주고 싶다. 그러면 여기 이렇게 id 그리고 select라고 한 다음에 sharp select color는 black 이라고 하면 보시는 것처럼 얘만 검은색이 되죠. 즉 이런 식으로 기본적으로 부모가 갖고 있는 컬러를 자식들이 물려받으면서 그 중에서
다른 색상을 주고 싶은 것만 이렇게 지정해서 코드를 작성하는 것이 훨씬 더 경제적이고 생산성이 높다라는 것이죠. 바로 그런 이유로 인해서 이 상속이라고 하는 개념을 도입한 것이고 이 상속 덕분에 더 적은 코드로 많은 일을 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좀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상속이 됐는지 확인하기 위한 방법으로 우리 구글의 개발자 도구를 한번 이용해 보죠. 자, 여기서 검사 그리고 여기 있는 요 CSS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 보이시죠? 요거를 이렇게 선택, 요걸 누르고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여기 있는 요 li라는 태그에 여기 보시면 컬러가 붉은색으로 지정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inherited from HTML, 즉 HTML로부터 상속되었다 라는 뜻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걸 볼 수가 있죠. 요 위에 있는 U에도 마찬가지로 HTML로부터 상속되었다 라는 뜻이 보입니다. 예. 자, 그럼 이번에는 이 웹페이지의 가장 외곽에 존재하는 태그, 물론 HTML이지만 이 본문상에 존재하는 태그는 body 태그죠. 저 body 태그에다가 제가 border 1px solid red라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border는 테두리고요. 여기 있는 요 값들은 테두리는 테두리인데 1px짜리 그리고 솔리드면은 점선 이런 거 말고 깔끔한 단선, 그리고 레드는 붉은색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한번 실행을 시켜보면 보시는 것처럼 body 태그가 붉은색으로 표시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body가 붉은색이 되었다 라면 그 자식들인 h1, ul, li도 이 body에 적용된 border를 상속받았을 테니까 똑같이 붉은색 테두리가 생겼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이유는 왜 그럴까요? 이거는 이 CSS의 여러 속성들이 모두 상속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속성은 상속되는 것이 유리하고 어떤 속성은 상속되지 않는 것이 유리한 경우에는 예, 그런 식으로 동작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배운 것 중에 폰트의 컬러는 상속이 됩니다. 그리고 테두리는 상속되지 않아요. 자, 그렇다면 뭐는 상속되고 뭐는 상속되지 않는지 혼란스럽죠? 예, 당연히 혼란스럽습니다. 그거는 이 CSS의 설명서를 보셔야 돼요. 자, 여기 저희 수업에서 상속하는 속성과 하지 않는 속성에 대한 링크를 제가 적어놨는데요. 자, 이건 CSS3는 아니고 CSS2 버전의 여러가지 속성들을 보여주는 화면인데요. 자, 요 화면에서 여기 보시면은 inherited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했던 그 border의 경우에는 inherited인 no입니다. 상속되지 않는다는 거죠. 하지만 color의 경우에는 inherited이 yes이기 때문에 상속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어떤 건 상속되고 어떤 건 상속되지 않는 것이 있는데 그걸 우리가 외우는 건 의미가 없어요.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죠. 그러니까 좀 여가가 있으신 분들은 그냥 어떤 속성은 상속이 되고 어떤 속성은 상속이 되지 않는지를 한번 눈으로 쓱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되면 여러분이 어떤 효과를 줬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면 보면 알죠. 얘는 상속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파악하는 건 결국 상속이라는 것이 있고 어떤 건 상속이 되고 어떤 건 상속이 안 된다 정도만 알고 계시면 여러분이 실무적으로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어떤 현상을 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는 거죠. 예, 요걸 다 외우지 않는다고 하더라도요. 자,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이 상속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